방학을 맞아 서울 근처 도봉산에 캠핑을 하러 간 기영이와 기철이. 캠핑할 장소로 가기 위해 도봉산에서 가장 가까운 역에서 내립니다. 기영이와 기철이는 즐거운 마음에 들떠서 시골길을 걷는데 길을 가는 도중에 방앗개비도 잡고 물고기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그러다가 돌 무더기가 쌓인 큰 나무 앞에 멈춰 서는데 기철이는 여긴 성황당이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돌을 던져 놓는다고 설명합니다. 호기심 많은 기영이는 나무 속을 보며 안에 뭔가 있다고 하는데 그 속에는 반지부터 구슬 그리고 예쁜 돌까지 한가득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든다면서 기영이는 방울을, 기철이는 구슬을 집어드는데 그 순간 갑자기 벼락이 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급기야 비까지 쏟아져서 아이들은 급하게 자리를 뜨죠. 그리고 아이들이 방금 전까지 있던 나무는 벼락에 맞아 새까맣게 탑니다. 아이들은 비 오는 와중에 텐트 치고 하룻밤을 무사히 보내는데 다음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날씨는 화창합니다. 저 앞에 언덕만 넘어서 맛있는 점심을 먹자고 하는 기철이. 하지만 언덕을 넘었더니 어제 벼락이 친 나무가 앞에 있고 기분이 찜찜해진 기철이는 밥은 조금 후에 먹자며 자리를 뜨는데요. 한참을 걸어서 또다시 언덕을 넘었지만 다시 눈앞에 나타난 나무. 이번 고개만 넘으면 개울이라면서 애써 나무를 무시하고 가보지만 왠지 모르게 이 나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기영이와 기철이. 아이들은 무서워서 급하게 도망가다가 가파른 언덕에서 넘어지지만 그 이상한 나무에서 벗어나는 건 성공한 것 같네요. 그 후 아이들은 텐트를 치고 맛있게 저녁밥을 먹는데 어쩐지 등 뒤가 싸늘해진 기영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아까는 보이지 않던 묘지가 보입니다. 기철이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동생을 안심시키는데 갑자기 다가오는 도깨비불. 그러더니 천둥 번개와 함께 도깨비가 쫓아오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짐도 내팽개치고 도망가다가 한 오두막집에 도착합니다. 기철이는 문 좀 열어달라며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잠시 후 할머니 한 분이 나오는데 천둥 벼락에 치고 비가 오는 와중에 아이들을 보고 웃고 있습니다. 기영이는 도깨비가 쫓아오고 있다며 할머니에게 도와달라고 하죠. 그렇게 기영이와 기철이는 따뜻한 방을 얻어서 편히 쉬고 있는데 칼을 갈면서 어느 놈을 먼저 잡을까요? 하면서 묻는 아들에게 큰 놈부터 잡으라고 대답하는 할머니. 아이들은 이 소리를 몰래 듣곤 불이 나게 도망칩니다. 그렇게 한참 어두운 산길을 헤매던 아이들은 외딴 집을 찾게 되고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은 방앗간이라서 사람이 없던 거였죠. 아이들은 방아 찢는 곳에 쌀가루가 있는 걸 보곤 아침에 사용했나 보다고 하면서 구석에 만들어진 떡을 발견하곤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그리곤 피곤했는지 금세 잠에 든 아이들. 인기척을 느껴서 잠에서 깬 기영이는 눈을 뜨는데 웬 장발의 여자가 등엔 아기를 업고 한밤중에 방아를 찢고 있었죠. 기영이는 아줌마에게 지금 떡 만드시는 거냐고 묻지만 대답이 없는 여자. 아무리 불러봐도 여자는 대답도 하지 않고 떡만 찢고 있습니다. 힘드시지 않냐며 아줌마를 만져보지만 그대로 통과해버리는 손. 그제서야 아이들은 이게 사람이 아닌 귀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뒤돌아보는 여자의 얼굴엔 눈, 코, 입이 하나도 달려있지 않고 그 모습을 보고 허겁지겁 도망치는 기영이와 기철이. 하지만 얼굴 없는 귀신은 끝까지 아이들을 따라옵니다. 아이들은 아까 도망쳤던 집까지 뛰어오게 되고 그때 마침 새벽닭이 우는데 그 순간 서서히 사라지는 얼굴 없는 귀신. 그리고 뒤이어 나온 할머니는 너희들 먹이려고 닭 잡는 중이었는데 어딜 갔다가 다시 왔냐고 묻습니다. 기영이와 기철이는 우선 밥 먹으면서 그간의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는 예전에 그 방앗간에서 아기 업은 젊은 여자가 죽었다고 하죠. 그리곤 성황당 고목나무에서 뭔가를 가져오지 않았냐고 묻는 할머니. 아이들은 구슬과 방울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하는데 할머니는 그건 예전에 박수무당이 사용하던 물건으로 도깨비들이 장난감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곤 더 늦어서 다치기 전에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으라고 조언해주죠.
아이들은 구슬과 방울을 다시 나무 안에 넣어놓고 이야기는 끝나는데요. 뭔가 옛날 무서운 이야기 세 개를 합쳐서 만든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